지난 1일 금요일이죠.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8월의 수출 실적에서 8개월 연속 두 자리 숫자의 증가세가 나왔습니다. 네, 관련해서 8월 무역 현황 창원대학교 우기훈 교수와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8월 수출 실적 굉장히 뭐 중요한 시점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 어땠습니까? 예, 네. 네, 그러니까 뭐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우리나라 수출 실적 전년 동기 대비 17.4%가 늘어났습니다. 예. 그래서 뭐 작년 11월부터 한 10개월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수출이 471억 2천만 달러, 수입이 401억 달러 해서 무역수지 흑자가 70억 1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무역수지는 뭐 거의 67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제 흑자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월별 수출 실적을 보면 올해 들어서는 6월 달에 수출이 제일 많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512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는데 7월, 8월 2개월 동안은 조금 감소하는 그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품목별로 보면 어떻습니까? 뭐 단연 뭐 8월에도 반도체 수출이 눈에 띄죠. 뜨는데 예. 반도체 수출이 87억 6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늘어난 이유는 아무래도 신형 스마트폰이 이제 출시되고 이에 따른 예. 이제 반도체 공급 부족 이렇게 지속되면서 단가가 올랐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그 외에 이제 석유화학이라든지 일반 기계, 자동차, 선박들이 이제 그 뒤를 잇고 있고요. 예. 그리고 하나 들여다봐야 될 것은 이제 컴퓨터 수출이 5개월 연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컴퓨터가요? 예, 예. 그 눈에 띕니다. 그동안에 뭐 한 달 동안 컴퓨터는 8억 3,700만 달러 수출되었는데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 한 16.1%가 증가된 거죠. 예. 이 증가는 아무래도 이제 고사양 그 SSD 그러니까 차세대 저장 장치죠. 이런 고사양 SSD가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서버에 이제 그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 이유 때문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SSD 하나만 이제 떼놓고 본다면은 지금 15개월간 연속해서 수출이 늘어나고 있고. 예. 지난 8월 달에는 전년 대비 한 57.6%가 늘어났습니다. 네. 그리고 수출이 줄어든 품목은 뭐 자동차 부품이라든지 무선 통신기기, 가전 선박 등을 들 수가 있는데요. 7월 달에 수출액 중에서도 선박이 한 200% 가까이 늘어남, 퍼센트 가까이 늘어남으로써 사실은 깜짝 실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그렇죠. 역시 선박은 8월 달 들어서는 전년 동기 대비 25.8%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늘었다가 갑자기 줄었군요. 네네네. SSD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가 들어가기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예, 드는데 예, 그렇죠. 지역별로는 변화가 좀 있었습니까? 지역별로는 역시 뭐 8월 달에도 중국 시장이 가장 큰 시장이었고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수출 제품의 23.5%가 중국으로 수출된 거죠. 예. 그리고 증가율을 따져보면은 뭐 그동안에 사드 여파라든지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사항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래도 10개월 연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중국 수출이. 예. 그렇지만 이런 증가 추세가 그 반도체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전년 대비 한 47%가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그동안에 이런 수출 증가가 뭐 반도체, 석유화학 그다음에 석유 제품 무슨 통신기기가 이제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략상으로 과연 우리가 중국 시장을 내수 시장으로서 활용이 충분히 하고 있는지 예.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중국이 좀 편중돼 있기 예, 때문에 아쉬움이 그죠? 좀 남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중국에 이어서 이제 아시안이라든지 미국 뭐 EU 순으로 이제 수출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에서 이제 하나 관심 끄는 것은 중국과 미국 수출의 수출 비중이 조금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뭐 인도라든지 CIS라든지 동남아 수출이 거의 뭐 수출 비중이 21.1%에 달하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어느 정도 뭐 시장 다변화가 좀 진전되고 있지 않나 이런 분석이 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현재 수출의 질적인 측면에서는 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수출 품목 편중 문제를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반도체의 경우에는 우리 수출의 18.6%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차지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수출이 너무 그 반도체의 중심으로 수출이 버텨나가고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문제를 그 지난 1일에 한국 내에서 발표한 2017년도 2분기 국민소득 내용과 한번 연계시켜서 보자면은 예. 그러니까 그 보고서에 보면은 뭐 우리나라 수출이 계속 연속해서 뭐 두 자릿수로 증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2분기에 국민 총소득 그래 GNI는 0.6% 줄어든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뭐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GNI라는 거는 사실은 그 국민이 벌어들여는 소득 이걸 갖다 분배 측면에서 합산한 것입니다. 예. 아 그러니까 뭐 쉽게 이야기해서는 우리가 손에 쥐는 돈이죠.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이죠. 예. 그러니까 뭐 손에 쥐는 돈이라는 게 뭐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출로 돈을 벌더라도 그게 해외 배당으로 나간다면은 줄어들 수 있는 거고 또 교육 조건이 바뀜으로 인해서 이제 손실을 볼 수도 있고 득도 볼 수 있는 그런 걸 다 계산해서 손에 쥐는 돈을 이제 계산하는 건데요. 수출이 늘어났는데 그것이 줄어들었다는 것은 실속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이런 이유는 뭐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수출이 늘려가지고 순익이 늘어나더라도 해외 배당을 많이 하게 되면은 GNI는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렇겠죠. 뭐 예를 들어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외국인 보유 지분이 50%가 넘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뭐 삼성전자가 배당을 많이 했다 그러면 50% 정도는 해외로 나간다고 그렇게 봐야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창원대학교 우기훈 교수와 8월 수출 얘기해봤습니다.